나이 31살에 암에 걸려가지고, 참안 됐다. 아가, 그게 참 진정한 새로운 출발이 됐다. 그렇죠. 아, 참, 아,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의미가 유전자를 살립니다. 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미가 없으면, 뜻이 없으면, 유전자는 서서히 꺼져버립니다. 네. 아, 이 의미 없다는 것의 맨첫 번째 나타나는 증세는 심심하답니다. 네. 그래서 심심하다를 지나서, 아, 지겨워.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유전자는 급속도로, 꺼져갑니다. 그리고 급속도로 노화 현상이 일어나요. 네. 내 마음 속에, 야, 오늘 하루도 의미가 있다. 오늘 하루라는 그 날이, 이 날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정말 보람있다. 예. 네. 아, 이제 이런,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계속, 예, 그 노란색 물질, 그렇죠? 아, 뭐라 그랬습니까? 이름이 노란색 물질? 예? 텔로메라스. 그 물질도 자꾸 생산돼서 떨어져 나가는 텔로메어를 다시 새로 만들어가지고 새로 붙여주고. 그래서 120년을 가게 하는 그런 놀라운 그 생명의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라는 시간이 참 보람 있었다는 말을 내가 할 수 있는 그건 어떤 경우에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 오셔서 하루하루가 보람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 하루가, 나에게 주어진 하루가 보람이 있으려면 어떤 것이 갖춰져야 보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와서 하루하루가 보람이 있었다 그러는데, 그게 옛날에 보람 없었던 많은 하루들이 하고 비교할 때 뭐가 다릅니까? 에? 즐거웠다. 아하, 즐거웠다. 예. 자, 어떤 하루가 그 하루 24시간이라는 그 시간이 무엇으로 채워질 때 보람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 그 시간들은 우리는 뭐라 그래요? 공허라 그래요. 그리고 허무. 오늘은 참 허무했다. 지난 날들을 되돌이켜 보니까 내가 사는 그 하루 한 해 한 해들이 다 뭐요? 허무했다. 여러분이 뒤로 돌아보고 보람이 없었으면 병이 나기 쉽습니다. 왜? 유전자는 의미에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날들이 너무나 고생스러웠다. 지난 날들을 뒤돌아보니까 뭐밖에 없는 것 같다? 섭섭한 것밖에 없는 것 같다. 모든 그 지난 날에 있었던 내가 기억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너무나 부정적이다.
섭섭했고, 짜증났고, 분노했고, 증오했고, 이것들로 꽉 지난 날이 채워져 있으면 그 지난 날들이 내 유전자에게는 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출발, 곧 뉴 스타트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지난 날을 깨끗이 청산하고, 그래서 이 새롭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나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을 의미 있는 것으로 채워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 천국에 그 장가계를 갔더니, 와, 너무너무 아름답더라. 그건, 거기 가서 그 아름다운 자연을 본 그 하루하루들은 텅 빈 하루예요. 꽉 찬 하루예요. 꽉 찼고 그 꽉 찬 하루를 우리는 잊을 수가 없다. 아름다움으로 채워진 하루. 이제 뭐 그러면 이제 답이 절로 나오잖아요. 무엇으로 채워진 시간이 보람 있는 시간이에요? 진선미죠.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참 하루하루가 보람 있었다라고 자신 있게 그리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서 내가 정말 진리가 무엇인 줄을 내가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진리를 배우는 진리를 깨닫는 시간 그것이 꽉 채워진 시간이에요. 또 그다음에 뭐예요? 아, 참 나는 이때까지 몰랐는데 내 세포 속에 자세하게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들을 그렇게 자상하게 보살펴주는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는 그 존재가 그 정신님이 그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와, 나는 내가 살아있으면서도 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냥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거야, 뭐. 이렇게 허무하게 지냈던 과거들이 후회가 된다. 그래서 그 고마움, 그 선하심, 선 중에 최고의 선이 뭐예요? 선 중에 최고의 선. 사랑인데 사랑 중에서도 최고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그 무조건적 사랑을 아는 것이 결국 내가 선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스타트에 오게 된 것도 감사하다. 자꾸 감사하고. 그 선을 모르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야. 여기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 막 떼밀려서 온 분도 계세요. 그 떼밀려서 온 분은 감사한 게 아니라 뭐예요? 짜증나. 예. 자, 결국은 진선미로 채워지는 시간이 그게 보람 있는 시간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무조건적 사랑을 내가 다시 깨달아가면서, 그만큼, 십일조란 게 그런 거였구나.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그런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완전히 이 사고방식의 전환이 일어나서, 이야, 그러니 나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하루도, 그리고 다가올 내일이라는 하루도, 앞으로는 보람 있는 의미 있는 하루가 될 것을 약속받으시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인 것입니다. 네. 네. 자, 의미를 가장 확실히 생산시키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뭐 서울서 부산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와서 서울 가서 이제 대학 졸업하고 그다음에 군대 가서 군의관 3년 마치고 미국 가버리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 당시에는 뭐 이 여행 수단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길도 엉망이고 교통도 엉망이고 그래서 한국 곳곳 다 댕기면서 한국이라는 내 조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인지를 전혀 뭐요 알 수가 없을 때였습니다. 또 뭐 교통 수단이 있어서 가보면 곳곳이 더러웠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정말 지저분한 나라고 형편없는 나라고 냄새나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뭐 강원도 뭐 거기는 감자바우들만 사는 땅이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다가 강원도에 양양이라는 곳이 있고 뭐 강릉이라는 데가 있고 속초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뭐 그런 곳 가보고 싶지도 않았고 그리고 나에게는 뭐 누가 속초 누가 양양 뭐 그래도 내 유전자는 꿈쩍도 하지도 않았어요. 왜요? 아무런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양양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뭐 있어요? 그 속초가 어쨌다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의미가 없을 때는, 모든 것에 의미가 없을 때는 지겹습니다. 하루가, 지겹고, 그래서, 이제 시간 보내려고 바둑을 또 보면 그 바둑이 또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몰라요. 크, 골치 아파. 응? 내가 여기다 놓으면 이 자식이 어디다 놓아. 응. 그러다가 이제 지면 아니 너무 3시간을 걸려서 져버렸어. 그러면 그 3시간이란 건 하나도 의미 없어. 응. 이제 그런 철저히 의미 없는 시간으로 내가 살아갈 때 내 유전자는 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모든 질병과 노화 현상은 무의미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네. 삶 속의 의미가 점점 없어지면서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내가 왜 살지? 이제 이렇게 되면 급속히 늙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양양 그러면 제 엔돌핀 유전자 켜집니다. 왜? 양양이 우리 처갓집이거든. 예. 네. 그러니까 양양이라는 곳이 내 사랑과 연관이 되면
사랑이 끼어들어가면 갑자기 무의미하던 양양이 의미 있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의미 없는 인생을 보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랑 없는 인생을 보낸다는 겁니다. 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항상 경쟁이요. 그렇죠. 증오요, 두려움이요, 예, 불안이요. 이렇게 되는 것이, 예, 내가 나를 스스로 어떻게 점점 죽여가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죄는 뭐냐? 하나님은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그 생명으로 나를 정말 살리려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치유시키고 더 오래 살게 하고 더 행복하게 살게 하고 싶은데 나는 내가 점점 뭘 선택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계속 뭐요? 죽는 길을 선택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따지고 예. 그래서 죽는 것이 더 좋아 우리는. 그래서 죽는 것이 그러니까 죽는 것이 더 좋다. 좋은 사람들이라는 말은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말 같지만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나를 속상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용서하는 거? 네, 속상하는 거. 그리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복수하고 그 길이 있어요. 그러면 용서하는 길은 그게 하나님의 길이고 무조건적 사랑의 길이고 그것이 내 유전자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럼 아차해서 이쪽으로 선택하면 두고 봐라. 내가 복수할 테니까. 이렇게 되면 증오심과 분노와 이 잡신들에게 내가 사로잡혀버리고 지배당하고 내 유전자는 결국 잡신들의 손아귀에서 놀아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이 의미를 창조한다. 는 그 생명의 원칙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과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본 결과, 어떤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렇게 병이 많냐? 어떤 사람은 별로 아프지도 않고 뭐예요? 건강을 잘 유지하면서 잘 살아간다. 근데 쭉 이제 통계적으로 이렇게 내보니까 과거에 그리고 지금도 계속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몸에 고장이 자꾸 나는 뭐, 그거야, 이제, 여러분, 뉴스타트 원칙을 적용해보면 충분히 쉽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거는 뚜렷한 증거예요. 불행하게 산 사람 치고, 그리고 과거에도 불행했고, 불행했으나 지금은 행복하다? 그럼 안 그래요. 근데, 과거에도 불행했고, 지금도 뭐예요? 나는 불행하고 내일도 불행이 약속되어 했다. 이제 이렇게 되면 병이 많은 거예요. 여러 가지 질병이. 자, 이제 그건 확실해요. 그게 확실하다면 그 반대편은
어떤 반대편은 반대의 결론이 나오겠죠. 다시 말해서 나는 과거에도 행복했고 지금도 행복하고 미래에도 나는 행복하게 돼 있다. 내 인생은 대박이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계속 건강하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네,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그게 과학자들이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과거에도 행복했고 지금도 행복했고 장래도 행복이 약속되어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전혀 안 건강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리고 건강한 사람하고 반반이야. 그게 반이나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뭐 너무 행복하다 이러면서도 근데 그 학자들이 이게 왜 그럴까? 이게 분명히 그 한 인간의 그 삶, 과거의 삶, 현재의 삶이 이 건강에 영향을 유전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겠는데, 근데 그 원칙에 어긋나는 사람들이 있어. 행복한데, 아니야, 안 건강해. 왜 그 반은, 행복한 사람들의 반은 건강하지 않을까? 이거, 이 문제를 풀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참 그 헷갈리는 그런 의문이에요. 그러다가, 그 미국의 유명한 그 심리학자, 바바라 프레드릭슨이라는 그 유명한 학자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했습니다. 뭐냐면, 아마 사람들은 자기를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행복한 사람이 있고, 자기가 행복하다고 뭐예요?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으로, 행복한 사람들 다 모여 해가지고 실험 대상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행복하다고 확신하는 사람들 신청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연구에 참여하면 뭐 수당도 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실험을 하고 싶다. 그래서 막 한 200명이 신청을 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설문지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다 여기 계신 오신 이 연구에 참가하신 여러분들은 다 행복하신 분들인데, 행복한 이유를 잘 좀 글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 모았어요, 설문지 답을. 딱 보니까, 여러분, 행복이 두 종류로 나뉘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200명 중에 100명은 나는 우리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아가지고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다. 일 안 해도 일 안 해도 일 안 해도 여행 가고 싶은 곳 마음대로 갈 수 있고 뭐 좋은 차 탈 수 있고
그래서 풍부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행복했고 지금도 행복했고 장래도 잘 보장이 돼 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사업에 성공을 해가지고 돈이 많아가지고 너무너무 호화롭게 살고 있고 제일 좋은 점은 돈이 많으니까 갑자기 여자들이 많이 따르더라. 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근데 이쪽의 100명은 나는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참 우리 가족들이 서로 뭐예요? 사랑하면서 살기 때문에 나는 누구보다도 행복하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이 나는 너무 좋다. 왜 내가 하는 일이 참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일찍 은퇴를 하고 이 사회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 봉사라는 것이 심심해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내가 기쁘다. 그래서 참 이 직장에 댕길 때보다 이 봉사 생활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다는 것을 내가 새롭게 느끼고 행복하다. 그런 두 종류의 행복입니다. 자, 이쪽 행복은 어떤 행복이에요? 세속적 행복이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전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그렇죠. 예. 네. 나는, 강남, 타워 팔레스에 살아서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이쪽은 뭐예요? 내 하루하루 생활에 의미가 있다.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그래요. 자, 저도 이쪽 행복을 누려봤거든. 저는 미국 가서 내가 의사로서 성공을 해서 이 벤츠를 타면 그게 행복이야. 벤츠를 타면.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저 벤츠도 못 타보고 죽는다면 죽을 때 눈이 안 감길 것 같아. 정말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벤츠 안 타도 돼. 아시겠죠? 지금은 기아, 우리 차가 뭐야? 기아, 예? 소렌토. 기아 소렌토, 지금 한 10년 탔는지, 예? 예. 그거 타도 행복해. 왜 행복해요? 하루하루 삶이 의미가 있으니까. 예. 자, 그러면 제 생활을 뒤로 돌아보면요. 제가 벤츠 타면서 행복할 때는 맨날 아팠어요. 기관지 전식에다가, 축농증에다가, 소화불량에다가, 역류성 식도염에다가, 신경성 대장염에다가, 치질에다가, 무좀에다가, 15가지 병. 그런데 뉴스타트 하면서는 돈이 그렇게 안 돌아가니까 벤츠는 못 타요. 벤츠는 그
공장에 한번 가서 소위 그 AS 한 번씩 받고 나면 막 그냥 몇백만 원 쉽게 들어가요. 뭐 5-600만 원 뭐 쉽게 들어가요. 이제 뉴스타트 하니까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자동차 세도 많고 뭐 모든 게 다 비싸. 보험도 많고 막. 보통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나 그때는 뭐 그만큼 들어가는 돈은 뭐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뉴스타트 하고부터는 그게 큰 돈이야. 뭐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벤츠가 싫다 이런 말 아닙니다. 꼭꼭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역시 아직도 벤츠는 좋아요. 그러나 그거 못 탄다고 해서 내 눈을 못 감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벤츠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 혹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상구 박사가 벤츠를 싫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한 대 사줘 보세요. 제가 타나 안 타나 탑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이 100명 두 그룹이 이 행복의 질이 그렇죠 다른 거야. 그래, 그리고 200명 모두 피를 뽑았습니다. 피를 뽑아서 T세포를 골라내고 해가지고 그 T세포의 유전자를 검사를 했어요. 여러분,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면역 물질을 생산하는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유전자는 이 그룹에서는 꺼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온다, 어떤 뭐 폐결핵균이 들어온다. 그럴 때는 T 세포가 염증을 일으켜야 돼요. 왜? 그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뭐요? 공격하려면 염증을 일으켜야 돼요. 그래서 막 염증이라는 것은 뭐예요? 혈관을 확장시키고 모든 주위의 백혈구를 다 끌어모으고 그래서 공격하게 만들고 그래서 염증이라는 것이 필요할 때가 많아요. 자, 이제 그래서 염증 수치는 올라가 있어. 그런데 실제로 면역 물질을 생산해서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유전자는 꺼져 있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꾸 여기저기가 아파요. 예. 네, 쓸데없이 뭐예요? 여기저기서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가 면역성 질병도 그런 염증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이쪽 나는 보람이 있어서 행복하다. 라는 그룹에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여기서는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유전자들이 다 켜져서 활발하게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의미에 반응한다. 왜 여기서는, 왜 이쪽에서는 그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유전자가 꺼져 있을까요? 나는 행복하다. 그러나 하루하루가 뭐예요? 자, 저쪽 100명이 느끼는 뭐는 없어요? 의미는 없어. 여러분, 돈이 많아서 여행도 자꾸 댕겨보면 나중에 여행이 지겹습니다. 나중에는 또 여행 가야 되나. 아이고 또 여행을 가야 되겠는데 아무래도 갈 데가 없네요. 다 가봐서 뭐 이제 이렇게 되면 인생 참으로 돈은 많지만은
참으로 절약해집니다. 그 의미 없으면 돈도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이 의미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뉴 스타트 생활을 시작하는데 물론 기본 여건 그 여덟 가지 기본 여건들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죠? 건강식, 운동, 물, 뭐 해서 햇빛 절제 다 중요하지만은 주인공은 뭐예요? 생명입니다. 생명은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은 사랑입니다. 왜? 내가 그 대상을 사랑하게 되면 갑자기 의미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그 품어야 됩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자꾸 더 깊이 깊이 깨닫고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2부에 남지 않으시더라도 집에 가셔서 정말 그 2부 프로그램을 유튜브에 올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 계속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이 더 깊이 이해될수록 모든 것이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설악산 그러면 여러분 유전자 켜질까 안 켜질까? 켜져요. 예. 이제는 봄 켜져 안 켜져? 그렇죠. 그래서 이 유전자가 켜질 이유가 많은 사람이 행복하고 건강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옛날에는 이상구 박사 그래도 유전자 끄덕도 안 했는데 이제는 켜지겠죠? 네. 그래서 이 의미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대에게 사랑을 베푸시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정말 의미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고 여러분을 필요로 하게 되고 그럴 때 의미는 점점 쌓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앞으로의 하루하루가 그냥 병과 싸우는 그 싸움이기도 하지만은 항상 매일매일 그 진선미 그 무조건적 사랑을 선택하셔서 그 사랑을 품고 하루하루에 일어나는 모든 인간관계나 이런 일을 잘 하나님의 사랑의 그 뜻대로 생명의 법칙대로 잘 대해 나가면 여러분 정말 하루하루가 의미 있는 하루가 되고 그 의미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유전자는 확실하게 회복돼서 여러분이 원하시든 막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보다 사실상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그 치유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